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생기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7월 중순경에 어떤 무화과 열매의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화과 나무의 어떤 크기와 어떤 열매의 크기, 그리고 어떤 열매의 개수가 어느 정도 열렸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무화과 화분은 지금 저의 어떤 가슴 높이만큼 이렇게 자랐는데요. 약 120cm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3년째 가꾸고 있는 무화과 나무인데요. 지금 하나의 줄기에서 한 10개 내외의 어떤 그 무화과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화분에서 20개에서 약 40개의 열매를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매의 크기는 수공 크기 정도의 어떤 열매의 크기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길이는 길지만 직경은 골프공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중순경인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떤 유인 작업을 겸해서 어떤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이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준 이유는 어떤 이렇게 가지와 가지 사이를 이렇게 벌려서 햇빛과 바람을 잘 통하게 하기 위함의 목적도 있었지만 어떤 장마철 그리고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지주대를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그 지주대를 설치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지주대를 세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줄과 어떤 지주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번 장마철에 집중 폭우와 어떤 바람에는 견뎠습니다만 과연 태풍에는 견딜 수 있을지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튼튼한 지주대를 세워서 이렇게 그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로 어떤 그이 화분 무화과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되죠.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우리가 자연재해 어떤 태풍이라든가 강한 바람이 우리가 어떤 예보되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또 예상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옥상이나 마당이나 정원에서 어떤 실내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분 무화과를 가꿈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뭐 1m 20 이내에서 이렇게 가꾸고 있는 것은 무화과 재배 농가들은 어떤 그 하나의 나무에서 많은 무화과를 이렇게 생산을 해서 품질 좋은 어떤 무화과를 생산을 해서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다만, 무화과를 취미로 재배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어떤 무화과 열매를 어떤 많이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아름다운 나무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적으로 위안과 위로 그리고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8월의 무화과 영상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응원과 어떤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